아이고. 천국이 천국. 그거 앉으세요. 아이고 기다리더라 지치겠다 기다리다가. 불러주세요. 네. 목소리 크게 하시오. 네. 몇 살이에요? 난 사주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이는 알아야 될 것 같아. 언니 전보를 많이 다녔어? 좀 갔는데? 한 이렇게 온 거는 옛날 것까지 합하면 한 네 군데 가서 네, 그 정도 되는 거. 어디 가면 가물이 좀 있다고 얘기했나요? 일단 보살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. 그 저희 그 삼촌의 외숙모가 아버 삼촌의 외숙모의 아버지가 지금 숨이신 이시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. 그것도. 네, 단지가 보였어. 아 저희 엄마가 한 7, 8년 전인가 이렇게 물 모셔놓긴 했더라고요. 지금은 치우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단지 보자마자 지금 생각이 나는데 무서워가지고 엄마 이거 뭐야 이랬거든요.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거 보는 순간 되게 무서웠거든요. 근데 그게 또 언니는 언니 혹시 선망 많이 꾸지 않아? 그치? 사실 이틀 전에도 꿨거든요. 선망 꿨지? 그게 이상한 다시 풍 와있어. 눈에 와있다고. 단지가 딱 들어오는데 단지 보이네. 난 보살이 한 명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. 거짓말하거나? 난 이 생각했어. 솔직한 얘기야. 아까 또 계단 올라올 때. 사실 얼마 전에 친구가 다른데 점검을 할 때 그 친구만 보려고 따라갔었는데 그분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던 거고 신경 안 썼거든. 난 그래도 아까 딱 들어올 때 본 게 아니 뭐야? 오신 거야? 아픈 거야? 많이 와 있는데 선망도 맞을 거고 촉도 좋아, 그지? 근데 궁금한 게 뭐예요? 저 어제 엊그제 꿈꾼 게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옛날 한 7, 8년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반지인데 그 노반지 같은 건데 건네면서 제가 직접 끼고 남자도 직접 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장미꽃인데 이렇게 긴 거, 이렇게 달린 거 말고 이렇게 있는 거죠. 그게 꿈에 보이더라고요. 죽었어 그 남자? 모르겠어. 솔직히 7, 8년 전에 헤어지고 나서는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에 걔가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반지를 이렇게 연락은 안 되지? 안 돼. 한 7, 8년 됐어요. 연락 안 돼. 죽었는데? 예? 죽기 전이든가 죽든가 해. 그 오빠가 박씨거든요. 근데 오빠가 일단은 죽었다. 다리 하나는 건너가 있어. 결혼하면 결혼하면 안 죽나? 아 그래요? 애도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어. 에이스 안 죽나? 죽을 등 말 등 하는 거야. 죽었다고 단정은 질 수 없고 암이 걸렸든가 뭔가 질병으로 지금 힘들어. 혹시 가슴 쪽이 아니죠? 간암. 그때 계속 만났을 때도 여기 막 이렇게 아프다고 했었거든요. 간암. 기억이 최근에 죽든가 아니면은 죽으려고 하는 거야. 선몽이 보이지 가물인데 언니는 지금 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응? 어디 가면 신 받으라고 할 거야 그죠?
그때 7, 8년 전에 처음 본 데가 있어요. 그분이 원래 28살 정도에는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무시를 했었거든요. 그 후에 한참 전집을 안 가다가 이제 몇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갔었거든요. 근데 신감이란 건 그 집 하나 빼놓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. 뭐 한 집만 빼놓고. 거기는 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. 왜냐면 엄마도 모셨었잖아요. 신을 받아서 엄마가는 일단 이런 무속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신은 모신 거야. 업단지를 받았다는 얘기야. 그건 나중에 어떻게 없애서 어떻게 해서 없애서 내 모셨는데 내 모셨는데 그 내 모신 분이 신이 나가세요 하면 나가나 어딘가에 계시다가 또 본인한테 온 거지. 왜냐면은 가물은 또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다 흘러내려오잖아. 외삼촌이 무속인이라고? 외삼촌의 와이프의 아빠 분이 사돈이네. 결론은 그치? 네. 근데 자꾸 손가물 뭐지 왜 손가물이라는 거 좀 이상한 거 계속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외성호의 아버지 분이 지금 현재 어디 계시냐 최근에 알게 됐어요. 아 무슨 손가물이야 막 이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. 알고 보니 외성호 본인은 선몸으로 보이고 예지몽이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조금 남자를 만났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. 그 꿈에 나타난 오빠랑 결혼 때 친구 아니었으면 결혼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고 나서 한참 못 만나다 잘 되다 싶으면 또 끝나고. 그래. 그것도. 우리 같은 팔자는 잘 못 만나. 만나도 그냥 끝나. 가물부터 걷어내야지. 가물.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. 바다만 놓고 엄마처럼 바다만 놓고선 있어도 돼.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세요. 예전에 뭐 당한 게 있으셨는지 정확히 얘기는 안 하시는데 무속이 막 이러면 화내세요 저한테. 그 한 번 이렇게 당하시 크게 당하셔가지고. 그건 엄마야. 그건 엄마의 인생이었어. 엄마의 생활이었고 엄마가 지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딸까지 온 거야. 자식을 생각하면 본인이 네. 그거 받아놨으면 제대로 다 이어줬어야지. 저희 어머니도 엄마가 안 받으면 저한테 저가 받아야 된다고 결론을 저희 엄마도 네, 말씀하시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결론을 됐잖아.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. 당연히 오잖아. 자기가 그거 업단지를 갖다 엎었잖아. 갖고 있었으면은 결혼해서 살았겠지. 어떤 남자를 만나서라도. 어? 왜 갖다 엎어? 왜? 왜 엎어? 신을 모셔놨다고 하다가 왜 엎어? 그러니까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.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였어. 근데 본인은 지금 거의 눈에 와 있어. 어? 술 먹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. 술은 먹기는 먹는데 많이 먹지는 않아요. 그냥 몇 잔 정도만 먹어. 나는 술 한 잔도 못 먹어. 안 받아.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안 먹으면 좀 그래서 그냥 매일 한 잔씩 꼭 먹기는 하거든요. 꿈에서 뭐 그 사람이 반지를 줬다, 장미꽃을 줬다. 장미꽃은 줬다기보다는요,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쳤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데 이렇게 뭔가 그 투명한 거에 이렇게 담긴 거 있잖아요. 빨간 장미가 두 개가 이렇게 옆에가 있어 물에 떠 있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렇게 보였거든요 꿈에. 신꿈이야. 그 사람 모습으로 보여진 것뿐이지 신꿈이야.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수가 너무 안 좋은 거 그거를 선몸으로 보여준 거야. 만나지도 않는 사람 연락도 안 끊겼는데 왜. 아 그러면은 나는 왜 단원 거애들이 보여줄까. 내 꿈에 우리네 인생이 어쩔 수 없어. 나는 왜 자꾸 보살하고 얘기하는 거 같니. 저는 예전에 몇 번 그 말 들었을 때 그냥 나는 차라리 무속인이라면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. 네? 그냥 무속인 이렇게 차려서 하는 건데 싫었으니까.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28에 가야 된다고 말했던 그 무속인 분이 뭐 이렇게 차리진 않아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놔도 된다고 말은 했었는데 그냥 그때는 무시를 진짜 했었고. 나도 그랬어. 근데 결국은 나이 좀 들어갔고 안 해도 될 걸 하잖아. 왜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?
아프고. 근데 이게 참 지금은 참 그래도 좀 있으면 점점 좀 나아가고. 나도 30대 때문에 흥! 이랬어. 20대 때도 뭔 소리야. 30대 때 흥! 40대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. 아프고, 돈 다 잃고, 진짜 풍비박산이 나고, 재산이. 근데, 그리고 나니까, 아이고, 잘못했습니다. 그렇게까지 되지 말라는 거야. 오셨으면은, 마당은 무슨 무속생활은 안 해도 돼. 근데, 그런 걸 되도록이면 이제 좀 의논을 하가면서,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. 받아서 이렇게 따라 모셔놓게 되면 어디다가 모셔놓을까요? 본인 집. 제 집. 뭐 장롱 안이 됐든 또 뭐 어디가 됐든 본인 집에다가 엄마랑 같이 살아? 혼자 살아? 본인 집에다가 모셔놓는 거 많아? 그런 거. 뭐 무속이 생활은 안 하게 됐는데 모셔놓으면 본인은 무속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. 사실 그냥 어디 가도 어우 야 너 왜 이래 소름 끼쳐 여기 쪽지켜 같아. 한 몇 년 전부터 꿈이 그게 딱 나온 그대로 이루어지지. 그게 성공이야 예지몽이야. 무시를 막 했었는데 그게 저번에 일주일 내내 꿈을 꿨는데 되게 나쁜 꿈이었어요. 근데 그게 아 이렇게 조심하라는 꿈인 줄 모르고 그냥 막 했다가 경찰서 한번 갔다 오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. 꿈만 꾸면 무서운 거예요. 꾸기가 싫은 거예요, 저는. 무서운 거 자꾸 이렇게 똑같이 돼버리니까. 다 오셨어. 지금 다 이렇게 다 와 계시거든. 와 계셔서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쪽으로 무속인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. 무속인이 한 사람이 없다고 무속 행위를 안 한 거지. 받아놨잖아, 신을. 아, 저희 엄마가. 어. 무속 행위만 안 했던 거야. 그런 정을 안 봤다는 거지. 네. 그때 위에 하얀 거 씌워놓고 꽃가요? 저거 씌워놨을 거 아니야. 네, 저거랑 그 항아리 같은 거에다 쌀을 넣었는데 저는 근데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본 게 무서웠거든요. 지금은 안 무서워. 지금은 그냥 그래요. 근데 가끔가다 그게 엄마가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떠올릴 때가 있는데 그게 무서웠었거든요. 그게 그 당시 봤을 때.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때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분들을 갖다 모셔놨는데 갖다 들이엎어놓고서는 뭐 무속인 뭐 얘기만 해도 화를 내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따님한테 간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엎었으니 딸한테 오지. 당연히 오지. 내림인데. 심사숙고해요. 하나만 놓으시는 것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갖다가 봤을 때 뭐 요즘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. 그거 받아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 몸 가물을 누를 수도 있는 거야.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야. 가물을 누른다 신이 눌러지겠니? 신인데 귀신이면 눌러주겠지 처지고. 그지만 신이 온 사람은 눌러지지가 않아. 밀어줄 수는 있어도 누를 수는 없다고 하시거든요. 신이 눌러지겠냐고. 신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. 나는 내가 이 생활 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지만 이제 딱 1년 됐거든. 받은지 정말 가신이야. 가신 받은 거야. 근데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. 정말 사주도 볼 줄 몰라. 그냥 오로지 할머니가 주시는 걸로만 내가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너는 이 단지를 갖다가 진작부터 모셔놓은 걸로 엎질 말았어야 되는 거였다. 엄마가 모셔놨으면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야. 그치? 그 어느 분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 분을 모셨다가 엎었다는 거는 그 떠있는 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. 그 떠있는 신. 그 떠있는 신이 가만히 온전하게 하겠냐? 아니지. 가물이 어느 정도 직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나 좀 알아봐달라고 할 거 아니야. 건드려보면 관제, 건드려보면 다쳐, 건드려보면 아파.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그분들을 도로 내려앉혀서 받아놓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일반인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. 절대 이거를 누른다, 없앤다 이건 못해.
말로 서로가 좀 생각난 게,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따로 이렇게 제 집에 모셔놓잖아요.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모시고 가야지.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. 그럼 그거 이해하는 남편이 두 번. 사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서. 사진 있어? 키우듯이 키워. 그걸 감안할 수 있으면 만나라는 얘기야. 솔직하게 얘기해줄게. 뭐 예쁘게 미워해가지고 아 그래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둘이 인연이 있다 이런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여기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얘기 본인도 알고 가야 되는 거야. 그치? 그래서 항상 나는 얘를 만나려면 아들 키운다 생각해야 돼. 부모 입장에서 만나야 돼. 사실 그래야 되는 친구라고. 계속 만난 지는 지 4년... 좋을 때 연락 오고 지 바쁘면 연락도 안 해. 아니. 네. 맞지? 4년 가까이 나는 왜 얘랑 못 사귀는 거지? 근데 계속 얘가 사귀자고 말 안 하면 저도 나중에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서 떠나.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. 단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래갖고 인연을 빌어야지. 순서가 똑바로 안 됐는데 그래놓고 신이 다 와 있는 사람은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떠나. 신이 먼저 인연을 해야 돼. 질투해. 신이 예뻐라 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부정한 짓을 하잖아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한 짓을 하고 내가 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생각을 해. 그러면 질투하지. 신은 질투가 굉장히 심하시거든. 본인은 그걸 먼저 풀어놔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인연이 들어와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. 근데 이 친구 궁금한 게 좀 있어. 지금 여자친구가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헤어진 건지가 궁금해. 안 헤어졌는데?
나이가 9살이나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야. 그런데도 좋아해? 그런데도 좋아? 왜 그러니? 언제 헤어져요? 그 여자하고? 아, 그 여자가 돈도 잘 주는데 어떻게 헤어져? 돈 줘요? 응. 다 사주고. 말 안 해도 얘는 뭐 해달라는 소리 안 해. 그러면 내 여자들이 해줘.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? 그래도 좋아할 거야?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. 안 헤어져요, 얘네들은. 너 애엄마랑 사귀고 있으니까. 응. 애가 셋인데. 그건 상관없어. 애가 셋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여자는 얘한테 더 잘해줄 거야. 언제 헤어져요? 그게 궁금해요. 서른 몇 살이지? 여자가 39. 여자가? 네, 신씨예요. 신씨야? 네, 39. 신씨. 신. 사진도 있어요. 사진은 어떻게 봤어요? 번호를 입수를 했죠. 첩이 첫 골 못 뽑는다. 5년은 더 걸었다. 5년이요? 지금이 18년도지? 네. 19. 5년이 아니구나. 20년도. 20년도. 2년은 더 살겠다 얘기야. 결혼하네. 아, 2년을 더 살겠다고요? 2020. 20년도. 19년 말부터 20년도까지는 이별 수가 있어. 얘하고 저요? 아, 얘하고 얘요? 인연이 참아, 그럼. 좋으면 기다려야지. 제가 최근에 두 분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거든요. 여자분 두 분을. 그러니까 제가 좀 욕도 좀 하고 막 그런다고 이제 말이 거치니까 속은 따뜻한데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? 이렇게 얘기하셔서 뭐 상담하시는 분인데 저를 좀 말하는... 아, 무속이 아니고 그냥 일반 분이신데 제가 무슨 인터뷰하다가 알게 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. 근데 그분이 다른 상담 선생님을 저를 소개시켜줘서 어제도 만났는데 말투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무섭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. 표정하고 있으면. 근데 이제 뭐 일단 네 자신부터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너 자신부터 사랑하는 걸 보면서 얘기하면 그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이 상담하시는 분이래요. 근데 이제 분이 43세인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제도 얘기하면서 이 과거를 뭔가 있었던 아픈 거를 자기한테 얘기해 줘야지 내가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심리 상담가 만나야 되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저보고. 근데 어제는 뭔가 얘기하기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다음 주에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저 상담해 주면서 네가 네 마음을 얘기를 해야 내가 또 이렇게 심리 상담이나 그런 걸 이렇게 해주지 않고. 심리 상담 왜 받으러 왔어요?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했던 분이 이분을 소개시켜 줘갖고 저를 이렇게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거 이제 해주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한테 저는 좋은 인연인 건지 세상에 인연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나쁜 인연, 좋은 인연이 있어요. 나한테 잘하면 좋은 인연이고 나한테 못하면 나쁜 인연이에요.
본인이 느꼈을 때 그분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아니죠. 그렇죠. 근데 말할 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제는 얘기하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런 줄 알아? 본인이 직성이 있는데 가물 직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심리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건들려고 든단 말이야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살짝살짝. 예, 맞죠.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제가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이거 얘기했는데 사실 기분이 별로다. 내가 지금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자 좀 내가 나중에 마음이 좀 풀릴 때 이렇게 뭐 저는 사람 볼 때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어서 제 속마음 자꾸 속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야. 네, 그래갖고 그게 갑자기 욱하면서 화가 났는데 참고서는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냥 엄마 얘기 집안 얘기 조금씩 하면서 하니까 좀 마음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. 근데 가끔 말할 때 이것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말았어요.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. 어떡하지? 내가 옷을 벗고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. 그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것까지 나한테 물어보지? 이런 직성이 부딪힌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주에 오면은 이렇게 그 체크 자기 제 성격 체크하는 거 그런 걸 해보겠다고 다음 주에 기대하라고 재밌을 거라면서 저거 그러고 가셨거든요. 그것도 돈 들어가? 아니 그냥 해주신 거예요.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만나서 그렇게 뭐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져? 회사 다녀서 남자들이랑 많이 일하다 보니 갑작갑작 얘기하면서 했는데 목적이 뭔데 그 사람은? 그냥 이제 저가 막 말이 거칠고 이렇게 막 제가 욕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지가 욕하는 거 아닌데 뭐 어떻게 할 거야? 지가 욕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할 거야? 뭐 자기도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저한테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자기는 그 극복하고서는 이제 청소년 상담도 한대요. 그 좋은 직업이. 그래가지고,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상담한다고 이렇게 하는지 체크해갖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알겠다. 그것도 기분 나빠. 왜? 아니, 저한테 그런 사람 처음 만나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. 처음 만날 때 존댓말을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. 그 조금 전담을 조금 쓰다가 나중에 반말해야 되는데 니니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. 저 처음 만났을 때 니라고 하니까 뭐야 이 아줌마 나이도 많은 건데 나한테 니라고 한다 전담을 딱 한 번 쓰고 계속 반말 바로 나버리다 그때 뭔가 느꼈는지 내가 반말해서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쁜다 그래서 아 나한테 안 맞는다 쓸데없는 인연들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 내 주위에다가 쓸데없는 인연들 끌어들이면 본인이 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씩 후크 올라와.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나. 어?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야. 그리고 구설을 많이 타게 된다는 게. 구설 조심해야 돼, 왜? 그래서 저도 좀 말을 많이 아끼려고는 해요. 구설 조심하고, 웃는 얼굴 이뻐.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, 제가. 웃는 얼굴 참 이뻐. 웃는 얼굴이 참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냥 솔직히 요즘 모든 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원인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 원초적인 걸 찾아야 되거든. 그 원초적인 걸 찾았을 때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감이 세기 때문에 그 감을 직성을 눌러야 되는데 그 눌러지는 그게 아니야.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게 단지를 꼭 받아놔야 하는 거예요?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, 제가?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. 일반인으로 살고 싶지. 흥분하게. 애기도 낳고 싶고. 오신 분들은 와 계신데, 그걸 안 하고 남을 낳았다 그러면,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.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, 또,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이 많고 버티다 그렇게 해서 받거든. 그게 마지막까지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과 또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안 받고 내가 가면은 그때 가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란 얘기야. 그래서 받아만 놓고라도 굳이 우리가 점사를 안 보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생
결혼 생활로 이렇게 해서 이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꾸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. 방법은 제가 지금 일이 제가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그냥 그게 안 되고 그냥 계속 직장도 다니고 있거든요. 직장도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. 갑자기 훅 하고 승질이 나가지고 그 전에 한 4년 동안 다닌 회사 그 32살까지 4년 정도 회사를 주야로 다녔었어요. 거기도 다니다가 그 후에 그만두고 나서부터 이제 알바식으로 그냥 이렇게 매일 다니고 뭐 3일 일하고 3일은 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직장 한 군데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알바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미치겠는 걸 가고는 싶은데 정착해서 딱 월급 딱 받고 안정적이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저도 막 원인 해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. 한 군데 가만히 못 있고 막 답답증 걸려갖고 뛰쳐나가기도 싫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막 늘어져가지고 또 출근도 하기 싫고 진짜 웃긴 게 출근 준비 다 해놓고 잠깐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그래. 가기 싫어 그럼 연락 끊어버리고 그래. 이렇게 자버리고 막 일어나면 또 짜증이 나는 거지 자신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또 후회하고 돈 들어갈 때는 또 돈 들어갈 때 있는데 이 바보가 이거 그냥 나갔으면 되는 거지 돈 벌었으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이러고 살았나 이런 후회가 되고 막 자책하게 되고 이런다고 야, 지금 그래도 이게 어느 순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3월 달인가 거기 알바였는데 거의 쉬지 않고 거의 매일 나갔거든요. 5월 말일까지. 근데 거긴 진짜 미친 듯이 잘 나갔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누가 저를 뭘 얘기를 했는지 뜬금없이 일이 많으면서도 저를 못 나오게 막더라고요. 몰량 검사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끊겨버려서 뭐가 마음속에 뭔가 훅 올라오면서 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미친 듯이 다녔거든요. 거기를 아 이러면 또 일 다니겠지 또 했는데 또 거기 딱 3개월 다니고 나니까 또 집에서 늘어지게 그리고 또 지금 또 이틀 나갔다 또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.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야. 계속 그럼 그래서 이거를 치유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.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냥 아, 나 귀신 안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는데 귀신 나도 안 보여 하지 그냥 이러니까 귀신 나도 안 보여 뭐 무속이냐 귀신 다 보네 웃기지 말라 이렇게 막 하기 전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잖아요. 들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전 그런 게 없거든요. 근데 10년 20년 될 분도 듣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람 있어. 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전사를 볼 때 하나님과 한 번으로 휘경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야. 응? 화경으로 화경으로 한번 확 보여주면 그걸 캐치해갖고 얘가 말을 해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느낌으로 오시는 거야. 뭐 이렇게 해갖고 할머니가 더덕덕덕 걸어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쟤는 어때 쟤는 어때 이러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야. 맞아. 왜 그러지? 이거 뭐가 이렇게 휘인이 돌지? 그치? 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.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있잖아. 그냥 여기가 흐리고 이렇게만 밝게 나 이런 적 없었는데 그때는 이 길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. 갑자기 후 우리 할머니가 보여주신다. 그랬을 때 누가 보여? 내가 보이지? 네. 우리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야.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야 지금. 제가 그거를 따로 모셔도 할머니는 나중에 제 자식들한테 정하리성은 그걸 위해서 나도 이거 받은 거야. 나도 자신 있잖아. 나라지가 좀 좋은 남자도 만나고 그럼 평범하게 가야지. 충분히 그럴 거 있고 그리고 제복도 있기 때문에 제복 제복도 들어오는 제복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. 제복도 걷어들여야 되고 남자 운도 붙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단지 보시려면 내 얘기 좀 있다 하지만 기다려서 바쁘지 않지만 다 끝났다고 말씀해 주세요. 다 보셨어요? 네. 아, 뭐가 또?